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시회관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모 살풀이춤 전승교육사 신예담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70여 종의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수원시에는 불화장, 소목장, 반청장, 승모 살풀이춤이 지금 이곳 전시회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전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 대가의 초대는 오늘과 내일 2시 30분에 지금 이 장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실 공연은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과 협업을 한 우리 광개토 예술단의 사물놀이를 보시겠고요. 다음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살풀이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살풀이춤은 병든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효심 어린 딸의 춤으로 수건 두 개를 들고 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놓여진 수건의 영역은 병든 아버지, 슬픔, 어두움, 사바세계를 의미하고 들고 추는 수건의 영역은 효심 어린 딸, 기쁨, 슬픔,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물놀이와 살풀이춤 감상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사물놀이와 살풀이 춤 잘 보셨어요? 예. 저희가 여기 상설 야외 공연장에서 상설 공연을 한 지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야외 공연장의 특징은 한 분도 안 계시다가 풍악이 울리면 어디선지 끊임없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그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꽉꽉 찼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는 비대면으로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비대면으로 하는데도 어디선가 끊임없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올해도 역시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관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오시면 제가 항상 추임새를 유도하고 박수를 유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좀 서로 간에 이렇게 꺼림칙하고 그리고 또 바뀐 게 이것이 영상이 녹화가 돼가지고 유튜브로 송출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는 오프닝 때는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했는데 관객분들이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또 딱딱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추임새가 나더라도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박수 그냥 박수로 이렇게 많이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실 공연은 저희가 특별히 비보이와 비트박스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1위 비보이 그룹인 MB크루와 그리고 비트박스 텀프의 공연이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목에 방울을 매달고 추는 춤인데요. 그 방울에서 쟁강쟁강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쟁강춤이란 이름이 붙여진 춤 또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원시 무형문화재 그 승무살풀이 춤 예능보유자 선생님의 춤을 안 볼 수 없죠. 예, 저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 춤 예능보유자이신 송학 김봉현 선생님께서 아까 사물 연주를 해준 그 광개토 예술단의 반주에 맞춰서 한량무를 공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우리 광개토 예술단의 신나는 선반과 더불어 또 비보이하고 비트박스가 같이 나와서 또 협업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흥겨운 무대 펼쳐지니까 우리가 서로 추임새를 주고 받을 순 없지만 그거를 이제 큰 박수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공연 끝나고 또 저는 다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17년째 비트박스를 하고 있는 비트박스 덤프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트박스 공연 즐길 준비 되셨나요? 아, 더 크게 더 크게 놀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똑같이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정말 자신 있어 하는 필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소리. 세 번째 소리. 네 번째 소리. 마지막 다섯 번째 소리. 자, 일단 제가 소리를 다섯 가지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다섯 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도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더 필요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네 번째 소리 낼 때까지는 여러분이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 소리 나올 때만 저 힘내라고 조금 큰 박수와 함성 아시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트박스 컴퓨터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어디에요 저 폭이 어디에요 저 폭이 어디에요 어기요 차 폭의 노래 나가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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